반야 외삼촌. 희곡 반야 외삼촌은 1889년에 체오프가 집필한 희곡 숲의 수호신을 개작한 작품이었다. 개작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자들은 정확한 기록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체오프가 반야 외삼촌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희곡 모음집 출간과 결부하여 1896년 12월 2일 수보린에게 보낸 편지다. 지금까지 저는 이바노프와 보드빌 작품들만 교정해왔습니다. 두 편의 장막극이 아직 조판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는 갈매기와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반야 외삼촌입니다. 반야 외삼촌이 초간된 것은 1897년 체오프의 페트로브루크 희곡 모음집을 통해서였다. 희곡 모음집이 출간된 다음 반야 외삼촌은 많은 지방극장들에서 성공적으로 상연되었다. 이를테면 희곡은 오데사, 키예프, 니즈니 노보고로트, 사라토프, 티플리스 등등에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었다. 체오프에게 희곡의 성공은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동생 미하일에게 쓴 편지를 보자. 반야 외삼촌이 곳곳에서 상연되고 있으며 도처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단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체오프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수보린과 여동생에게 보냈는데 희곡에 관한 언론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니즈니 노보고로트에서 희곡이 상연한 다음 고리키는 1898년 11월에 체오프에게 편지하였다. 며칠 사이에 반야 외삼촌을 보았습니다. 공연을 보고 옆에 내처럼 울었답니다. 제가 신경이 예민한 인간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대단한 작품입니다. 당신의 반야 외삼촌은 완전히 새로운 연극예술이며 대중의 비어있는 머리를 후려치는 망치입니다. 반야 마지막 막에서 의사가 기나긴 사이 뒤에 아프리카의 더위에 대해 말할 때 당신 재능 앞에 황홀해져서 인간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 때문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어서 고리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반야 외삼촌과 갈매기는 새로운 종류의 드라마 예술이며 거기에서 사실주의는 감동적이며 깊이 있게 고안된 상징에까지 고양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매우 타당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희곡을 들으면서 저는 우상하게 희생된 삶에 대하여 인간들의 저급한 삶에 개입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리고 여타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다른 드라마들은 당신의 드라마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을 현실로부터 철학적인 일반화에까지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모스크바의 말레이 극장 연출가 콘트라치에프는 반야 외삼촌을 말레이 극장에서 상연하겠노라고 제안하였다. 1899년 2월 20일 체오프는 제안에 동의하는 편지를 쓴다. 1899년 4월 8일 회합을 가진 연극문학위원회 페트로브루크 분회는 희곡의 상연 허가를 내렸으나 원고 수정과 수정된 원고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상연 조건으로 내세웠다. 연극문학위원회에 참여한 교수들의 면면을 보면 스트라젠코, 베슬로보스키 및 이바노프 등이었다. 연극문학위원회가 지적한 희곡의 결함은 상당히 다채로운 것이었다. 산막에 이르기까지 반야 외삼촌과 아스트로프는 실패자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합류한다. 엘레나 안드리에브나와 대화하다가 폭발하는 아스트로프의 열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전에는 존경했던 교수에 대한 보이니츠스키의 태도 변화가 이해되지 않는다. 보이니츠키가 권총을 들고 세라브라코프를 추적하는 무자각 상태가 전혀 해명되어 있지 못하다.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의 성격은 완전히 해명되어야 한다. 그녀의 형상은 관객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희곡은 장황함을 회피해야 한다. 이에 대한 체오프의 응수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는
반야 외삼촌을 즉시 모스크바 예술극장으로 넘긴다. 건강 악화로 체오프는 1899년 9월부터 얄타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예술극장의 시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개별적인 배역에 대한 몇몇 해명이 크니페르에게 보낸 체오프의 편지에 남아있다. 한 가지 본보기를 보자. 제3악에 나오는 아스트로프와 엘레나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무대 지시에 관한 크니페르의 편지에 대해 체오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당신은 이 장면에서 아스트로프가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엘레나에게 말을 하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스트로프는 엘레나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으로 그를 사로잡죠. 하지만 마지막 막에서 그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엘레나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그는 마치 아프리카 더위에 관해 말하는 어조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키스합니다. 만일 아스트로프가 이 장면을 강렬하게 연기한다면 고요하고 무기력한 사막의 전체 분위기를 망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체오프는 편지로나마 상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예술극장에서 반야 외삼촌은 1899년 10월 26일 초연되었다. 수많은 전보가 체오프에게 성공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반야 외삼촌의 44 공연 성공이 즉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단첸코의 말을 들어보자. 반야 외삼촌 공연을 마친 다음 초연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그러했듯이 우리는 조간신문을 기다리려고 식당에 갔다. 그리고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다. 체오프의 예전 희곡들이 그러했던 것 같았다. 가장 섬세한 계층의 관객에게만, 즉 보다 멀리 깊게 보는 예민한 사람들에게만 즉시 커다란 성공이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관객은 반야 외삼촌도 세자매도 벚나무 동산도 즉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희곡 하나하나는 두 번째 시즌부터 진정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 후에는 끝까지 성공이 유지되었다. 여하간 체오프는 성황리에 초연된 반야 외삼촌 공연을 보지 못하였다. 1900년 봄 세바스토폴과 얄타에서 예술극장이 순회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 체오프는 처음으로 자신의 희곡이 어떻게 상연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반야 외삼촌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사뭇 긍정적이었다. 우리 연극 생활의 걸출한 현상, 평범한 일상의 정직한 장면, 새 소식. 살고 싶어 하지만 어느 곳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인은 고통받고 있으며 도덕적으로도 아프다. 북방의 파발마. 사건의 희곡과는 다른 분위기의 희곡, 여기에서 사건의 일치는 분위기의 일치로 대체되고 있다. 1900년 3월 28일 쇼볼로프스키는 체오프에게 희곡의 사회적 당면성에 대하여 썼다. 반야 외삼촌과 갈매기는 극장의 공연 목록뿐만 아니라 인텔리의 지적인 일상에서도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각하는 법을 익히고 참여하고 있으며 삶을 탐구하고 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태의 본질과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에 유폐된 사람들. 체오프의 소설과 희곡에는 유달리 시간에 대한 지적이 많다. 등장인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시간과 세월과 나이를 말한다. 작품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시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반야 외삼촌도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희곡 첫머리부터 등장인물들은 시간과 세월을 이야기한다. 아스트로프, 유모, 우리가 알고 지낸 게 얼마나 됐지? 마리나 주저하면서 얼마나 됐냐고요? 글쎄요.
당신이 여기 이곳으로 온 게 언제더라? 소네츠카의 어머니 베라 페트로브냐가 아직 살아 계실 때였죠.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이태 동안 우리 집에 들락거렸죠. 그러니까 11년쯤 됐나 봐요. 잠시 생각하더니 아니 더 됐을지도 모르고. 아스트로프, 그 이후로 나 몹시 변했지? 마리나, 그렇다마다. 그때 당신은 젊고 고왔죠. 하지만 지금은 늙어버렸어요. 아름다움도 그때만 못하고. 20대 중반 나이에 이곳으로 온 아스트로프는 지난 10여 년 세월의 흐름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묻는다.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인 세라브라코프의 영지에서 붙박이로 살아가는 유모 마리나는 찬찬히 기억을 거듭는다. 젊고 아름다웠던 청년 아스트로프가 그동안 빛이 발해서 나이 들고 시들어버린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평범한 인간들의 관점으로 보면 시간은 직선 운동을 하기 마련이며 이에 근거한다면 노화는 필연이다. 새삼 그들이 이런 빤한 사실을 재삼 확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의사이자 자연과학자이며 환경보호주의자인 아스트로프는 삶 자체에 내재한 지루함, 어리석음, 그리고 추악함을 언급한다. 거기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들의 괴짜스러움을 덧붙인다. 괴짜들로 넘쳐나는 러시아 오지의 사회적 환경과 인생 자체의 고유한 추악함으로 야기되는 지식인의 우둔함과 어리석음. 바냐 외삼촌에서 그런 인물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가 이반 보이니스키다. 그는 죽은 누이 동생의 남편이자 현재의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의 남편인 세레브랄코프의 교수를 위해 지난 25년 동안 헌신해왔다. 47살 중년에 이른 그는 지나가버린 세월로 인해 누구보다도 괴로워한다. 그와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의 대화를 보자. 엘레나 안드레예브나, 그만두세요. 손을 뺀다. 나가세요. 보니스키, 이제 비가 지나가면 자연의 모든 것은 생기를 되찾고 편하게 숨을 쉴 거요. 우레비는 오직 내게만 생기를 주지 못할 겁니다.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되었다는 생각이 마치 집 귀신처럼 낮이고 밤이고 나를 질식시켜요. 과거는 사라졌고 하찮은 것들에 소모되었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현재는 무시무시하죠. 바로 그게 내 인생이고 사랑입니다. 그걸 대체 어디로 데려가죠? 그것을 어찌할까요? 구멍 속으로 떨어지는 햇빛처럼 감정은 헛되이 죽어가고 나 자신도 파멸하고 있습니다. 엘레나 안드레예브나, 당신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 나는 어쩐 일인지 무뎌져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만 드릴 말씀이 없군요. 지금부터 10년 전쯤 보니스키는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에게 청혼할 기회가 있었다. 죽은 누이 동생 집에서 그녀를 만나고 했던 터이었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선지 바냐는 청혼은커녕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는 황소처럼 일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이제 그런 과거가 쓰라린 후회가 되어 지진 해일처럼 몰아닥치고 있다. 바냐는 시도 때도 없이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에게 사랑의 감정을 호소하며 그녀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다린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 고통스러운 현재의 유일한 출구를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에게서 찾는 보이니스키의 행위는 절망적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누이 동생의 전남편 세라브라코프는 그와 처남매 부부 관계 아니던가. 더욱이 그가 아끼는 조카 소냐는 세라브라코프와 누이 동생 베라 페트로브나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던가. 여기서 바냐의 고통과 온갖 환상과 폭음과 노동하는 일상으로부터 일탈이 시작한다. 근친상간의 요소가 다분한 여인에게 애정을 고백하는 어리석은 짓에 대한 자책을 동반한 성찰. 그럼에도 찾아드는 그녀를 향한 몸과 마음. 그런 불편하고 힘겨운 시간과 상황을 망각하기 위한 폭음과
25년 동안의 과도한 노동과 작별하기, 보니스키는 회복 불가능한 과거와 그것에 기초한 처절한 반성적 사고로 인한 탈진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가 대면하는 현재의 온갖 불만족과 불평과 절망은 무의미한 노동으로 인해 소진된 과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그가 과거에 헌신했던 세라브라코프에게 모든 원인을 떠넘기는 분명 이유가 있는 셈이다. 진정한 삶이 없으면 사람들은 신기루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바냐는 여생을 전혀 새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 또한 환상 아니겠냐고 아스트로프는 말한다. 세기 말 러시아 문학의 피로와 권태를 현현하는 아스트로프는 냉소주의의 자세로 보니스키의 마지막 희망을 강력하게 분쇄한다. 보니스키, 만일 여생을 어떻게든 새롭게 보낼 수만 있다면 맑고 고요한 아침에 일어나서 삶을 새로이 시작했노라고, 모든 과거는 망각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노라고 느낄 수만 있다면, 흐느껴 온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시작할지 가르쳐주게. 어디서 시작할지. 아스트로프 짜증내면서, 뭐라고 이 사람아? 거기 무슨 새로운 삶이 있다고 그래? 자네와 나, 우리 처지엔 희망이 없어. 보이니스키, 그런가? 아스트로프, 확신하네. 보이니스키, 어떻게 좀 해주게. 가슴을 가리킨다. 여기가 찌르는 것 같아. 아스트로프 화를 내며 소리 지른다. 그만해! 누그러지면서, 우리 다음에 100년이나 200년 뒤에 살아갈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도 어리석고 저속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경멸하게 될 사람들은 아마도 행복해질 방도를 찾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린 자네와 나에겐 단 하나의 희망이 있을 따름이야. 우리가 무덤 속에서 영면하게 될 때 환상, 그것도 유쾌한 환상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일세. 바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리석고 추악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남은 생에서라도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생의 건설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는 나이 어린 친구 아스트로프에게 해답을 구한다. 곧 50줄에 접어드는 나이임에도 그가 이반이 아니라 바냐라고 불리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분명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스트로프는 아주 냉정하게 그런 희망의 부질없음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제기한다. 그런 현재와 현세의 삶에 완전 결석한 출구를 말하면서 흐릿하게나마 미래 세대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그의 이런 판단은 이미 작품 서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다음에 100년, 200년 뒤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지금 길을 놓고 있는 우리를 좋은 말로 추억할까? 이모, 아마 추억하지 않을 거야. 자신에게 빛을 보려는 소냐에게 자신에게는 멀리서 반짝이는 등불이 없다고 말하는 아스트로프. 그러면서도 다가올 세대와 미래의 시간대를 사유하는 아스트로프. 그는 나이든 어린아이 바냐와 달리 추악한 현실의 수인이 된 까닭을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서 찾지 않는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서 유래하는 속물성과 저급한 사회적 환경의 결과에서 해답을 발견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회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적인 개인의 구원이나 의미 있는 삶의 추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아스트로프가 도달하는 환상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찾아올지도 모르는 비존재의 존재다. 그러기에 과거의 동념해인 채 현재의 삶에 버둥거리며 미래의 새롭고도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바냐의 바람과 아스트로프의 환상은 차원이 너무도 다른 것이다. 지나가버린 시간과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애틋함, 이런 면면을 구현하는 인물이 갈매기에서 소린이었다면 바냐 외삼촌에서는 보이니스키가 그런 인물이다. 소린은 조카인 트레플레프에게 말한다. 언젠가 난 두 가지 열렬하게 희구했단다.
결혼하는 것과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단다. 따라서 그가 무엇인가 되기를 바랐던 인간이란 주제를 드레플레프에게 글감을 주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소린과 마찬가지로 반야는 쓰러져버린 과거를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억울하고 무참한 심정을 여러 사람들에게 털어놓는다. 삶은 끝장났어. 난 재능 있고 현명하며 대담해. 만일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쇼펜하우어나 도스토옙스키가 되었을지도 몰라. 쓸데없는 말을 지껄었군. 미치겠어. 절망스러워요. 어머니, 어머니. 반야는 지난 25년 동안 세라브라코프에게 속아서 황소처럼 노동함으로써 자신의 청춘과 능력과 세월이 완전히 소모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최상의 천재로 모든 이의 칭송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와 소설가가 될 수 있었지만 헛되이 소진돼버린 세월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반야의 넋두리. 그는 지난 과거의 시간대로부터 한 걸음도 자유롭지 못하다. 떠나간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보인다고들 하지만 보이니스키는 오히려 그것에 단단히 동여매인 채 할 일 없이 버둥거리고 있다. 반야 외삼촌에서 우리는 보이니스키의 열등한 분신처럼 보이는 인물과 대면한다. 이제는 영락해버린 지주이자 식객 텔레긴이다. 아내나 남편을 배신하는 사람은 조국도 배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우울한 과거를 털어놓는다. 나의 아내는 결혼식 다음 날 나를 버리고 애인과 함께 달아났어. 매력적이지 못한 나의 외모 때문에 말이야. 그런 후에도 나는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어. 지금까지도 난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충실해.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고 그 여자가 애인과 사이에 낳은 딸들의 양육을 위해 재산도 줬지. 난 행복을 잃었지만 자부심은 남았어. 그런데 그 여자는 젊음은 이미 지나갔고 아름다움은 자연 법칙의 영향 아래서 빛을 잃었지. 애인은 세상을 떠났고 그 여자한테 남은 게 도대체 뭐야? 결혼 다음 날부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철을 위해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바친 인간 텔레긴. 자신을 버린 여인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바보 같은 인간 텔레긴. 그의 영락과 파멸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헛된 자부심이다. 자신을 버린 여자에게 죽을 때까지 충실함으로써 도덕적인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 텔레긴. 이런 점에서 텔레긴은 체오프의 단막 보드빌 곰에 등장하는 여주주 포포바를 연상시킨다. 살아생전에 자신을 기망한 남편에게 복수하는 뜻으로 검은 상복을 입고 사면 벽에 자신을 유폐하고 살아가려던 여인 포포바. 하지만 그녀는 그런 행위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우스꽝스러운 짓인가를 이내 깨닫는다. 반면에 텔레기는 자신의 행위에서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부심을 동반한 영웅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반야가 이런 텔레긴의 면모를 고스란히 되풀이한다는 사실에 있다. 반야 외삼촌 제3학에서 보이니스키는 세레브라코프와 작별하면서 말한다. 자넨 예전에 받았던 거와 정확하게 같은 액수를 받게 될 거야. 모든 게 옛날처럼 될 거라고. 당면한 모든 불행의 원천인 세라브라코프에게 지난 25년 동안 보여주었던 헌신적이 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노동을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되풀이하려는 반야. 두 차례에 걸친 총질과 자살 시도 끝에 그가 도달한 제2의 텔레긴 방식의 문제 해결. 학식이나 삶의 깊이에서 텔레긴을 능가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둘러싼 실생활 문제에서는 텔레긴만큼이나 어리석은 광대노름을 되풀이하는 보이니스키. 이렇듯 체오프는
세기 말 러시아 인텔리겐차에 파멸되어가는 삶의 양상을 눈물겹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화와 독백 그 사이에서 희곡에서 사건을 진척시키는 기재로 활용되는 대화가 체오프에 이르면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대화가 인물들의 행위와 결합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이 사건을 증폭함으로써 파국으로 나아가는 일반적인 도식과 거리를 둔다는 말이다. 하나의 본보기를 보자. 보이니스키, 무덥고 답답하군.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학자께서는 외투에 덧신에 우산을 들고 장갑까지 끼셨구먼. 아스트로프,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거지. 보이니스키, 근데 그 여잔 멋져. 정말 대단해. 평생 그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잔 못 봤어. 텔레긴, 마리나 티보페예브나, 들판을 걷거나 그늘진 정원을 산보하거나 혹은 이런 식탁을 보면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껴요. 날씨는 매혹적이고 새들은 노래하고 우린 평화와 화합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죠? 찻잔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니스키, 꿈꾸는 것 같은 표정으로 두 눈 하며 더없이 아름다운 여자야. 아스트로프, 뭐든 얘기를 좀 해봐. 이반 페트로비치. 보이니스키, 무기력하게 뭘 얘기해.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날씨에 산보를 다녀온 세레브라 코프와 엘레나 안드레예브나, 소냐와 텔레긴이 등장함으로써 무대가 활기를 띠는 시점이다. 보니스키의 주된 관심사는 세라브라 코피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된다. 그의 말에는 예전 매부에 대한 비난의 어조가 덕지덕지 배어있다. 그와 아울러 그는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의 고혹적인 자태에 넋이 나가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니스키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 다른 인물들이 보이는 반응이다. 교수 내외와 함께 돌아온 텔레기는 바냐의 말과는 전혀 무관한 생각을 털어놓는다.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텔레긴의 말에는 바냐를 겨냥하는 비난의 칼날이 담겨 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고 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도 말라는 경고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삶이 주변에 넘치는데 왜 남에 대한 험담과 남의 여자에 대한 탐욕에 빠져드는가를 힐난한다. 하지만 보이니스키는 텔레긴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앞서 내뱉은 찬탄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이번에는 아스트로프가 끼어든다. 세라브라 코프가 중무장을 하고서 여름날 오후에 산책을 한 것에 대해 아스트로프는 괴념하지 않는다. 그는 퇴직 교수에게 무관심하다. 그저 지나가는 말투로 바냐의 말에 대꾸할 따름이다. 그런데 바냐가 교수 내외에 대한 이야기에만 몰두하자 의사는 다른 얘기를 재촉하는 것이다. 이런 최근에 대한 보이니스키의 응수는 매우 미온적이다. 마지못한 표정으로 대꾸하는 바냐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는다. 여기서 대화는 희곡의 고유한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독백 수준으로 전이되어 버린다. 각자가 나름의 생각과 감정 상태에 빠진 채 대화의 본래적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을 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을 되풀이한다는 인상을 주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바냐 외삼촌의 발단 장면에서 우리는 등장인물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포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도이칠란트의 연극 연구자 슈미트는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제시한다. 화자들은 자기네 감정, 의도 혹은 행위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들은 진정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관한 의사소통을 회피한다. 그들은 자기네와 관련 없는 문제를 말하고자 한다. 실제로 반야는 흉중에 묻어둔 우라와 절망 같은 감정을 상당 시간 경과해서야 털어놓는다. 그것도 어머니 마리아 바실예브나의 직접적인 질책을 듣고 난 다음 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내면을 절절하게 토로하는 것이다. 나는 빛나는 인간이었습니다. 지금 난 47살입니다. 작년까지 나는 어머니처럼 당신의 그 스콜라 철학으로 두 눈을 흐리게 하려고 애썼죠. 진짜 삶을 보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 그걸 아신다면, 지금은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걸, 없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을 너무 어리석게 놓쳐버렸기 때문에 울분과 증오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반야의 고통은 아직도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세레브라코프에 대한 불만과 우라는 어느 정도 표출됐지만 그것만이 사태의 전곡을 찌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기다려야 한다. 반야의 진정한 속내는 제1막 끝에 가서야 온전하게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당신은 나의 행복이며 삶이고 청춘입니다. 당신이 사랑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영과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줘요. 제 1막 첫머리에서 보이니스키가 내뱉는 교수에 대한 불만과 비아냥거림,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에 대한 바닥 모를 찬미가 어디서 기원하는지 우리는 첫 번째 막이 내릴 무렵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보니스키가 어떤 의도나 행동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미궁에 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주 작은 바람만을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에게 토로했으며 세레브라코프와는 직접적인 대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오프는 등장인물 사이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이런 식으로 늦추거나 혹은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한다. 따라서 그들 사이의 대화는 소통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적 독백으로 전화될 운명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반야 외삼촌에서 체오프가 보여주는 대화 기법 가운데 백미는 제3악에서 아스트로프가 작별을 고하기 직전에 행하는 아프리카에 관한 것이다. 아스트로프, 어쩐 일인지 결말이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 어제 페트루시카가 물을 먹이러 데리고 갔을 때 이미 알아차렸지. 보니스키, 편자를 고쳐야겠군. 아스트로프, 로즈스트 벤노예의 대장장이한테 들러야겠어. 할 수 없지. 아프리카 지도 쪽으로 다가가더니 들여다본다. 분명히 지금 아프리카는 몹시 더울 거야. 무서운 일이야. 보니스키, 그래, 그럴 테지. 세레브라코프 내외가 하리코프로 떠난 다음 아스트로프도 이곳과 작별하려고 한다. 소냐와 보이스키는 여름 내내 밀렸던 장부 정리를 하느라 부산하고 마리아 바실리에브나는 여전히 팜프렛을 읽고 있다. 유모 마리나는 아스트로프에게 보드카를 가져오려고 자리를 비운 상태다. 영지를 소란스럽게 했던 방문객들이 모두 떠나가는 것이다. 옐레나 안드레예브나와 세레브라코프는 아무런 약속도 없이 쫓기듯 마차를 타고 떠나갔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로프가 막연한 약속만을 남기고 작별하려는 것이다. 소냐와 반야의 노동하는 일상과 마리아 바실라예브나의 습관적인 독서와 더불어 아스트로프의 화제도 다리를 저는 결말로 이어져 있다. 19세기 말 러시아 오지 농촌의 한가로운 가을 저녁 풍경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프리카 날씨에 대한 아스트로프의 담담한 대사가 터져나온다.
가을이 짧은 러시아에서 그들이 얼마 안 있어 마주하게 될 혹한의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혹서의 아프리카 날씨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체오프는 일상적인 사실주의 내지는 건조한 자연주의를 아주 날렵하게 뛰어넘어 버린다. 러시아의 가을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무더위. 아프리카 사람들과 아무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소냐와 바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아스트로프. 제 사막의 공간은 보이니스키의 침실이자 영지 사무실이다. 이곳에는 사무용 탁자와 찬장, 저울 같은 대소도구가 빼곡하게 자리한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체오프의 무대 치시다. 찌르레기 한 마리가 들어있는 새장. 벽에는 아프리카 지도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느 누구에도 쓸모가 없어 보인다. 보이니스키와 소냐의 분주한 일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각종 소품들과 더불어 모습을 드러내는 새 장과 지도. 새 장에는 찌르레기가 한 마리 들어있을 뿐이다. 새장 속의 찌르레기는 소냐도, 바냐도, 바리아 바실리예브나도, 마리나도, 텔레긴도, 아스트로프도, 급기야 늙고 병든 세레브라코프도,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 엘레나 안드레예브나도 결국에는 혼자임을 웅변한다. 그리고 그것을 관조하듯 내려다보는 아프리카 지도. 고독한 찌르레기의 삶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도는 침묵한다. 그런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혼잣말처럼 아스트로프가 아프리카의 무더위를 냇가리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도 아니며 독백도 아니다. 설령 보이니스키가 아스트로프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다. 보이니스키는 겉보기에 평온한 모습으로 노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처한 너무나 괴로운 내면 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 출구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추악한 살해 시도와 자살 소동의 종착 지점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그를 고통의 나락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는 이제 안다.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노동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숙명이라는 사실을. 마치 텔레긴이 자신을 버린 아내에게 지금까지 충실한 남편 노릇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말이다. 그 순간 아스트로프의 찌르는 듯한 대사가 들려온다. 하지만 자신의 비감한 처지에 정신팔려있는 보이니스키는 그것에 담긴 함의를 올바르게 포착하지 못한다. 그는 아직도 이반이 되지 못한 바냐의 정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스트로프가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퇴장한 다음 보이니스키가 발화하는 대사는 고독한 영혼의 독백에 다름 아니다. 보이니스키 쓴다. 2월 2일 식물성 기름 20 푼트. 2월 16일 다시 식물성 기름 20 푼트. 메밀 사이 방울소리 들인다. 마리나 떠났군요. 소냐, 돌아와서 촛불을 탁자 위에 세워놓는다. 가셨어요. 보니스키, 주판으로 계산한 다음 기록한다. 합계는 15, 25. 아스트로프가 떠났다는 사실에도 보니스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래도록 밀린 장부를 정리하는 것이다. 가을이 닥쳤는데도 그가 정리하는 장부의 계절은 아직도 지난 겨울에 머물러 있다. 모든 과거를 망각하고 새로이 출발하고 싶어 하지만 부인스키는 여전히 일상의 족쇄에 단단히 붙들려 있다. 그런데 그 일상은 과거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다. 그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지난 2월부터 밀려있는 장부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가 출구 없는 현재와 타협하고 여기 머무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에서 극작가 체오프가 갈매기 마지막 장면에서 숫자로 자신의 흉중을 드러내는 마샤와 닮은 형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트레플레프와 그의 창작에 대하여 무관심과 냉담함 내지는 무시하려는 자세를 보이자 마샤는 카드 놀이를 하면서 점점 목소리를 높여 거기에 저항한다.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대화가 아니라 숫자를 외침으로써 그들에게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반야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장부에 적어넣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아주 건조한 방식으로. 체오프에게서 우리가 사실주의 극작술의 승리를 포착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장면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네 사람이다. 마리아 바실리예브나, 소냐 보이니스키, 그리고 마리나 바냐의 어머니는 오랜 침묵 속에서 독서에 몰두하고 있다. 아스트로프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는다. 늙은 여성 해방주의자 마리아 바실리예브나 또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의사가 떠나자 마리나와 소냐는 시차를 두고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그와 같은 대사의 앞뒤에 보이니스키의 대사가 자리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사들은 하나같이 대화의 형식을 빈 독백이다.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고독한 자들의 독백. 긴 울림과 여운을 남기는 독백들의 화성악이 마지막 장면에서 구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사이와 소리. 극작가 체오프의 희곡만큼 사이와 소리가 중요한 구실을 하는 희곡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그의 극작품을 흔히 분위기극, 분위기극이라고 말할 때 떠올리는 것은 물밑의 흐름이다. 거기 더하여 그것과 결부된 등장인물들의 독백체에 가까운 대화와 대화만큼 중요한 사이의 소리를 연상한다. 체오프 희곡에서는 극적인 사건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지만 막이 내릴 때까지 극적인 긴장이 유지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는 듯하다. 반야 외삼촌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본보기를 보자. 소냐 간청하듯, 할머니, 반야 외삼촌 부탁이에요. 보이네스키, 내가 입 다무마. 침묵하고 용서를 빔아. 사이, 엘레나 안드레예브나, 오늘 날씨가 좋네요. 덥지도 않고. 사이, 보이니스키, 이런 날씨엔 목을 메기 좋죠. 텔레기니 기타줄을 고른다. 마리나는 집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암탉을 불러들인다. 마리나, 구구, 구구, 구구. 소냐, 유모, 어째서 농군들이 온 거야? 마리나, 늘 같은 얘기지. 황무지 때문에 또 왔어. 구구, 구구, 구구. 세라브라코프에 대한 불만에서 표출된 반야의 감정이 어머니 마리아 바실라예브나의 잔소리와 어물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성이 오간다. 이들은 오늘의 불행과 출구 없는 상황을 호소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변해버렸음을 지적한다. 그리고는 아들이 일을 했어야 한다고 훈계한다. 이에 대한 반야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며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 그들 사이에 소냐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으로 사태가 진척한다. 이제 등장인물 사이에는 침묵을 동반하는 사이가 존재하며 그곳으로 옐레나 안드레예브나가 날씨 이야기를 가지고 개입한다. 그녀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한다. 마침표로 대사를 끝끝내 주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누구나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 다시 정적을 동반한 사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야에 전혀 예기치 못한 대사. 자살하기 좋은 날씨를 말하는 그의 대사는 장난스럽기보다는 공격적이고 까칠하다. 이제 누구도 그들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를 인도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서 차를 마시고 있지만 그들의 심리적 거리와 간극은 메울 방도가 없다. 이 장면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텔레긴의 기타줄 고르는 소리와 마리나가 암탉을 불러들이는 소리다. 인간의 언어가
의사소통 구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려오는 기타줄 구르는 소리와 닭 부르는 소리. 이제 인간들은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와 같은 상태가 지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 소냐가 마리나에게 묻는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지금까지 등장인물들이 제기한 문제와 상호충돌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영지의 일상에 관한 것이다. 관객은 인물들 사이의 인간적인 유대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캄캄절벽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들의 독백체에 가까운 발화가 허공 중에 쓰러지고 그 공허한 자리를 기타줄 고르는 소리와 닭 부르는 소리가 가까스로 메어가는 기막힌 상황에 처한 체오프의 인물들. 그들은 그렇게 격리된 채 서로를 할퀴면서 상처를 내고 그로 인해 더 괴로워하면서 서서히 상호 이해를 포기하고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반야 외삼촌의 마지막 장면에도 다채로운 소리가 풍성하다. 거기서 소리는 등장인물의 내면 풍경을 선명하게 하면서 희곡의 분위기를 비극적 음조로 고양한다. 소냐, 불쌍하고 또 불쌍한 반야 외삼촌, 울고 계시군요. 눈물을 글썽이며 외삼촌은 인생에서 즐거운 일이라고 모르셨죠.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반야 외삼촌, 기다려요. 우린 쉬게 될 거예요. 그를 끌어안는다. 우린 쉬게 될 거예요. 야경꾼이 딱따기를 친다. 텔레긴이 나직하게 기타를 연주한다. 마리아 바실리예브나는 팜프렛의 여백에 쓴다. 마리나는 양말을 뜬다. 우린 쉬게 될 거예요. 투덜거리고 울분을 토로하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총질을 하고 마침내 자살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마는 인간 보이니스키. 그는 아스트로프와 대화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남은 인생에도 여전히 어떤 희망도 출구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더욱이 그의 말처럼 환상을 가지고 살기에는 모든 것이 아주 확연해진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에 투항하는 일밖에는 없다. 다른 선택이 전혀 없는 것이다. 소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야와 공유하는 인물이다. 반야에게 남은 생의 총량보다 소냐의 그것은 훨씬 무겁고 버겁다. 반야가 지난 25년을 백일몽처럼 헛되이 소모하고 이제 냉정한 현실에 눈을 떴다면 소냐의 각성은 너무나 이른 시각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소냐는 어떤 출구나 장밋빛 미래도 없는 캄캄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24 꽃다운 청춘의 말이다. 따라서 보니스키가 어린아이처럼 조카 딸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마지막 장면은 강력한 러시아 여성상의 전형으로서 소냐의 위대함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외삼촌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노동으로 소진해야 할 운명의 소냐가 되려 반야를 위로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그녀가 도달하는 결론은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마침내는 절대자의 구원과 천국의 안식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것을 압축하여 소냐는 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엾은 외삼촌을 끌어안고 그녀가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휴식을 말하는 순간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와 텔레긴이 연주하는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녀가 외삼촌을 위로하는 말에 조응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나 반응이 아니라 소리인 것이다. 더욱이 언제나처럼 마리아 바실리예브나는 팜프렛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으며 유모 마리나는 반야 외삼촌의 첫 번째 장면과 똑같은 모습으로 양말을 뜨고 있다. 그들은 소냐와 반야의 슬픔과 고통과 무관한 러시아의 황량한 오지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소냐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미래의 아름다운 휴식에 대해 말한다. 그것으로 그녀는 외삼촌은 물러나려니와 자기 자신도 위로하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다. 삶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더라도 꿋꿋하게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소냐의 마지막 대사에 함축되어 있는 셈이다. 이 장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인물들을 둘러싼 예전 일상생활의 회복이나 회기를 뜻하면서 동시에 반야와 소냐의 절망적인 현실인식에 등을 돌리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런 소리를 배경으로 소냐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박하지만 강력하게 자신의 희망과 최종적인 희구를 간절하게 말한다. 이런 점에서 반야 외삼촌에서 나타나 있는 긍정성에 대한 로스킨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많은 것을 함축한다. 막막한 러시아 현실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 영혼을 동영시키는 미래에 대한 깊은 열망이 체프 문학의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거대한 힘을 부여한다. 체프를 상연하는 것, 이것은 침울한 인간과 암울한 시대에 공감하는 조용하고도 감동적인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 일이 결코 아니다. 무대에서 체프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체프의 엄격성, 체프의 불안,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체프의 인식을 전달합니다.